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19일 개년 개요월 기미일에 대한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운세 영상을 아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아래쪽에 링크 두 가지 꼭 보고 와주십시오. 어떤 링크냐면 여기에 대한 운세글 텍스트로 제가 항상 올리고 있죠. 제 카페. 그리고 운세글 링크 바로 아래쪽에 만세력을 잃는 방법, 그리고 본인의 이 일간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지금 살짝 제가 올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예, 지금 제 핸드폰이 조금 불안정한데, 보시면 각도 조금 위로 트니까 이런 글씨들 보이잖아요. 일단 뭐 사주 기초를 아시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 하시면 최소한 제가 왼쪽에 열거를 해놓은 갑부터 개까지의 일간이 있어요. 별자리 아는 것처럼 본인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운세를 맞춰보는 거니까 최소한 자기 일간이 뭔지는 알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거부감이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 영상 그동안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좋아요와 싫어요 중에서 항상 어떤 분들이 싫어요를 눌러요.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강의하는 이 오늘의 운세의 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그렇게 싫어요를 누르실 거예요. 심한 경우는요, 막 진짜 네 개씩 누르시는 분도 봤어요. 어쨌든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관리자 모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싫어요를 요즘 거의 보지 않고 있어요.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자, 갑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운세를 지금 이제 보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일간을 꼭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갑목 입장에서는 자, 일부러 지금 좀 낮췄는데 잘 보이시나요? 조금 땡길게요. 네. 손에 잡고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보레드가 앞으로 잘안 넘어와요. 자, 갑부터 할게요. 예, 갑일간 분들은 지금 기미일이 정제가 임묘지 앉은 날이고요. 이것은 이제 좀 오늘 좀 답답한 하루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잖아요. 미는 이 갑목이 임묘를 하는 날이에요. 임묘는 갇히는 거거든요. 앞뒤로 꽉 막혀요. 꽉 막히고 내 몸과 마음도 방출이 잘안 되고, 발전이 안 됩니다. 오늘 그냥 모여요. 노폐물도 쌓이고, 나의 생각도 모이고, 모래시계에 차곡차곡 떨어지는 것처럼 에너지가 모이는 날입니다. 근데 그이 모이는 것이 부정적인 에너지라면 정말 깝깝한 날이에요. 소화제가 필요한 날이죠. 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 명예, 일적인 답답함,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모이고, 보통 발산이 되지 않고 모이는 것은요, 꽉 막히는 모이는 것은 다이어트에 딱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기름기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꼭 전부 살로 가죠. 예, 그것과 똑같아요. 꽉 막히고 얹힌 거랑 똑같아요. 오늘 갑목분들은 발전이 안 되고 두리뭉실하고 나에게 떨어지는 일들도 또 클라이언트가 캔슬을 시킨다거나 혹은 몸도 마음도 꼼짝도 안 되는 그런 날입니다. 묶이는 거죠. 내가 가서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직장에서 뭔가 지금 앞뒤 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꽉 막고 있어요. 예, 그런 좀 답답한 하루가 될수 있겠습니다. 뭐 다음 주 넘어가야 일이 된다더라 이런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것 그런 게 오늘 하루의 운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을목분들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편재가 양지에 앉은 날인데요. 편재가 양지에 앉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금전적으로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이제 규모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돋움을 하시는 날개를 펴는 날입니다. 을목분들은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상관이 세지에 앉은 날이에요. 세지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좀 앞서 나가요. 말도 표현도 그동안 묵묵했던 분들이라면 본인이 주변의 교통정리를 하고
하기 위해서 나서는 날이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 나만의 어떤 비법, 이런 것들을 과감 없이, 정말, 적재적소에 능력 발휘를 하시게 된 날입니다. 병화는 오늘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되시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힘들다는 거다 도와줄 거고요. 그리고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식신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에요.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의 일까지 포함해서 마음이 앞서 나가는데 결과는 그만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본인의 말을 지어서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구설수 때문에 좀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있고요. 또 일에 대한 것도 이것저것 많이 벌어놓긴 했는데 의욕만 앞섰기 때문에 마음만 이렇게 좀 굴뚝 같고 이것저것 계획이 너무 많았어요.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버려놓은 것들만 많아요. 그래서 버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뭔가 막 거창한 계획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게 이제 40% 50%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도 이제 그 무게 때문에 버거운 것이죠. 정화분들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올해. 자,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겁재가 쇠지에 앉은 날이고요. 진짜 살인적이에요. 일량이 엄청 많고요. 본인이 진짜 거의 인공지능 수준으로 일을 해내고 있어요. 엄청난 일에 파묻혀 있고. 그런데 오늘은 주변에서 나의 일을 도와줍니다. 십시일반 다 분담을 해서 보태주고요. 일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인에게 도와줘요. 도와주고 나눠주고 자잘한 잡무 같은 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하겠다고 가져가고. 그러니까 일 없어요.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무토분들은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 바쁜 와중에서도 힘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비견이 관대지 않는 날이고요.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친구, 나랑 같이 한솥밥 먹는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실수를 해요. 혹은 신중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해서 주변에 시비수, 그러니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말다툼이 일어난다거나 씩씩거릴 수 있어요.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일 때문에. 자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정인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본인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뒤통수를 좀 맞을 수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이제 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셨을 때 묵시적인 연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연장 계약이 된줄 알았던 부동산 문서에 어떤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부분이 있었다거나 집주인이 뭐 담보로 뭔가 금융 압류가 들어와 있었다거나 혹은 이제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돈 받을 것이 있는 대상자의 연락처가 다른 핸드폰 번호로 바뀌어 있어서 연락이 알고 보니 안 되고 있다든가 뒤통수 맞는 거죠. 항상 신중하셔야 돼요. 내가 당연하다고 그냥 등한시에 있었던 거는 근데 내버려 두었던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편인이 쇠지에 앉은 날인데 최근에 회사를 옮겼던 분들, 회사를 옮긴 지 반년이 안 됐던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도 다시 한번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받고 싶어서 교환을 하고 싶어서 안정적인 어떤 보장을 받고 싶어서 나의 직업이나 직장을 담보로 해서 뭔가를 찾고 싶은 욕심이 앞서는 그런 날이고 또 누군가한테 그런 교환을 담보로 해서 거래를 하자라고 헤드헌터라던가 아니면 옛날 직장 선후배들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연락을 하게 될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일간 볼게요. 임수입니다. 임수일간 분들은 정관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직장이나 사업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엄청나게 점프를 할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아주 코딱지만한 영세한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임수일간이 갑자기 대기업 직원이 되는 기회를 얻었다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계속 전전을 하고 있었던 젊은 분, 임수분께서 비로소 오디션에 응시를 했던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그런 기쁜 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수분 보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김이일. 아, 이게 임묘지라서 좀 인상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몇분 계실 것 같아요. 반반 희망적인 말도 있어요. 편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 회사에서 내 입지가 불안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하루예요. 나 잘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강등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래 일했던 포지션을 쫓겨나거나 팀 이동을 강제로 당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현재 자리는 안전합니다. 속단하지 마시고요. 잘리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걱정했던 것처럼.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거라고 걱정하셨던 분들, 공고퇴사 당할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 특히 개수분들, 개수가 강한 분들, 오늘 속단하지 마시고 그 자리는 당분간 안전합니다. 네, 안전하니까 안심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일들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제가 사주 기초반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제 밴드나 카페에 이렇게 공지를 걸어놨고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밴드로 오시는 게 좋으세요. 오프라인 수업이 아무래도 좀 효과적이고요. 온라인보다는. 온라인은 PCR용이나 이런 뭐 핸드폰 어플이나 이게 미숙하게 되면은 제가 일일이 케어해드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본인의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서울에 웬만하면은 제가 스터디룸 센터를 빌려서 정말 왕기초예요. 왕기초, 눈높이에 맞춰서 왕기초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강을 들으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주말반 있고 주중반 있어요. 네, 사람이 모여야 수업 오픈이 가능합니다. 저도 대관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야 수업이 효과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날 운세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